친구들 안녕! 커트언니! 우리 친구들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어떻게 지낼 거예요? 언니는 뭐 할까 고민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름 캠프를 시작할 거거든요. 우리 비전랜드 함께하는 교회, 꿈꾸는 마을 친구들, 보리떡 교회 꿈꾸는 마을 친구들, 가까운 교회 꿈꾸는 마을 친구들 모두 여름 캠프에 참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석하냐고? 엄마한테 신청해달라고 하면 이 교회로 올 수는 없지만 각자 집으로 아주 멋진 상자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 그곳에서 막 여러 가지 물건이 있거든. 그 물건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여름 캠프를 진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어른들께 신청해달라고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신나고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신청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께 그거 부탁해봐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 고고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언니가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언니가 휴지씹을 발견했지 뭐야. 이 휴지씹으로 언니가 멋진 망원경을 만들어 볼 거야. 우리 친구들 집에 혹시 다 쓰고 남은 이런 휴지씹 있지? 이런 걸 가지고 빨리빨리 모여서 언니랑 같이 망원경 만들어 봐요. 망원경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얘기해 줄게. 요런 휴지씹 두 개. 몇 개? 두 개. 세 개는 너무 많아. 눈이 세 개가 아니니까 두 개만 필요해. 여기 색종이 있지? 이렇게 준비하고 풀, 가위. 조금 위험하지만 이런 속옷도 필요해. 그리고 요런 끈 두 개. 그런데 언니는 무슨 색깔 할까 고민하다가 요런 회색하고 요런 노란색 이렇게 준비했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언니랑 같이 만들기 시작해보자. 고고고! 자, 여기 이렇게 휴지 두심이 있지? 여기다 풀칠을, 색종이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휴지심을 색종이에 돌돌돌 마는 거야. 아, 친구들 또 휴지심 크기에 맞게 또 이렇게 가위로 조심조심 또 다른 쪽에 풀칠을 하고 휴지심을 돌돌돌돌 말아서 또 가위질 찔찔찔찔찔찔 가위질 조심하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언니가 하트하고 별 모양 그다음에 하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그려서 언니는 스티커 대신 이걸 사용할 거야. 예쁘게 이렇게 가위질 하면서 친구들 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별도 자르고 세모도 자르고 네모도 자르고 또 별도 하나 또 다시 만들어 볼게. 그래서 별을 만들었 이렇게 별 만들었지. 이제는 풀칠을 해서 아까 만들었던 망원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어때?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 다른 거 해도 괜찮아. 친구들은 빨간색 좋아하나? 파란색 좋아하나? 언니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별도 모양 만들고 또 주황색 네모 또 모양을 만들었어. 어때 친구들 괜찮아 보여? 파란색도 삼각형도 친구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양면 테이프 있지? 양면 테이프로 여기를 붙여주는 거야. 양면 테이프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고? 괜찮아, 풀로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야. 이 송곳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 친구들 같이 있는 어른들께 이렇게 송곳을 뚫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친구들 혼자 하기엔 좀 위험하다, 그치? 여기에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 끈을 이렇게 묶으면 어때? 와, 이렇게 멋진 망원경 완성!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친구들, 짜란! 이런 망원경이 완성됐죠? 우리 친구들, 이거 머리에 쏙 들어가? 언니는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우리 친구들, 조금만큼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목에 걸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야. 와, 저 뒤에 되게 멋진, 와, 아파트도 있고, 산도 있고, 피디님도 계신다. 카메라도 있어. 와, 친구들, 뭐가 보여? 언니가 이거를 만들면서 생각했어. 우리가 위험하거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덜 외롭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지켜보듯이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늘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 친구들,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요. 알겠죠? 언니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언니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외로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기. 언니도 잊지 말기. 우리 친구들 빨리 어른들에게 가서 얘기해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이렇게요. 알겠죠? 친구들 일주일도 씩씩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여러 캠프 빨리 신청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